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일단 어딜 가든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녀갔다가는 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인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이나 큰 회의장에서는 자석 띄어앉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때 만날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할 걸.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안 하고 후회하기보단 그래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희성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소심한 자신을 생각하며 당신이 꿈꿔왔던 이야기가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네, BTN 라디오 올림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희서입니다. 첫 곡으로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할까 말까 하는 거요. 네, 저는 목요일 저녁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서 목요일 저녁에 친구랑 아니면은 이렇게 술 약속이 있다 보면 아, 술을 마셔야 돼 말아야 돼 네, 이런 어떤 선택의 걸림길이 생기는데 아, 네, 어제도 그런 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선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항상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또 먹고 나면 후회하고 그죠? 네. 그거 말고도 뭐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어떤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 오랫동안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사실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그게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또 지금 바로 결정한다고 나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이게 어떤 순간에서 선택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손해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네, 이익만 얻으려는 그런 선택들 때문에 욕심이에요. 욕심. 네, 어떤 선택도 또 이익과 손실이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후회 없이 네,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것들로 망설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림앱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로도 보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비롯해 네이버 TV, 카카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곳에서든 BTN 라디오 또는 울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중현 씨, 미스터 김경민 씨와 함께하는 그 노래를 들려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나미의 영원한 친구. 네, 성질 급한 군맹님이 안녕하세요 인서님. 나미님 노래를 들으니 오래된 내 친구 현주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일하느라 못 받을 테니 점심시간에 전화 한번 해야겠어요. 오늘도 날씨는 너무너무 좋네요. 아, 맞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점심시간에 꼭 전화하셔서 네, 안부전화 하면 좋겠네요. 네, 옥시소님이 안녕하세요. 인서님 반가워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봄바람님도 할까 말까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할까 말까 하는 말들. 네, 있을 수 있죠.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해야 하나 봐요. 오! 라임인가요? 네. 네, 맞는 거 네, 맞는 매료가 되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말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게 맞고. 그죠? 그리고 하는 일들은 아, 이거 할까 말까 하면은 그냥 하는 게. 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름님이 맞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해요. 친구들이 같이 유럽여행 가자고 할 때 다녀올 걸.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하지 할 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여행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참 아쉽게만 남겨집니다. 예. 네. 이한숙님이 인서님 코로나에도 뜨거웠던 여름도 여행을 남편이랑 다녔던 것도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소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네, 그래도 그 여행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행 갔다 와서 막 이거 갔다 와서 후회되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연 여기까지 보고요. 네, 제가 골라온 인선의 취향 저격으로 함께 할까요? 인선의 취향 저격.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최연의 오동잎입니다. 네, 이번 여름엔 태풍이다 뭐다. 와, 참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 고생 중에 잘 이겨내 왔고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하면 또 가을이 또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가을하면 좀 쓸쓸하고 또 외롭고 우울하고 네, 그런 좀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 산책을 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좀 흥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나 흥하면 황인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을하면 좀 어두운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가을 노래로 좀 신나는 곡을 좀 찾아보니까 네,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이 가수 채연 씨는 그 김홍탁과 함께 네, 히식스 그룹으로 그 사운드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보이스가 굉장히 허스키해요. 그리고 들으면 이렇게 깊이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소울이 있는 네, 그런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오동잎이라는 곡으로 또 가수 가요제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어제도 이제 밤 산책하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마치 진짜 귀뚜라미가 제 옆에서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오동잎. 정말을
채연의 오동잎 듣고 왔습니다. 네, 슬슬 다들 오고 계시네요. 비슬사님, 명정님, 정혜숙님, 임병림님, 지영예림님, 이수연님, 돌림, 세우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성질급한 군뱅이님이 참 매력적인 목소리의 가수님이셨는데 뵙고 싶네요.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겠죠? 하셨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워낙 또 노래를 히트를 한번 또 휩쓸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근데 그룹 결성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원래 검은나비 또 멤버이기도 했고 그 뒤로 이제 불나비. 그래서 멤버를 결성을 하셔가지고 네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정혜숙님이 인선님 감사합니다. 최연 오동잎 좋아합니다. 네.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임병님님이 아, 이 정겨운 목소리 참 좋으네요. 네, 저도 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정은님이 완전 제가 어릴 때 듣던 노래인데요. 인선님이 이 노래를 다 아시다니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몰랐다가 제가 이제 레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최연 선배님 가수를 또 알게 되고 이 노래를 들었는데 어우 굉장히 매료가 돼서 네, 했습니다. 자, 지영예리님이 인선님 오늘은 제 코트색이랑 같은 버건디 입군요. 짱입니다. 네, 저 버건디색 굉장히 좋아해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라색을 좋아하면 약간 사이코라던데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약간 보라색보다는 자주 빛나는 네, 그런 옷을 오늘 입고 왔습니다. 이게 또 어떤 색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또 그 하루에 또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옷이 차분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님도 인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랏빛 향기가 흐르는 가을 여자네요 하셨습니다. 네, 가을 여자로 오늘 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실 때마다 매번 금요일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많아요. 네, 이보현님이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맞아요. 약간 춥더라고요. 그죠? 약간 추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녁에 어제 나갔는데 긴팔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콧 뭐 이렇게 걸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춥더라고요. 마당의 잔디의 색깔이 가을색으로 변하고 감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갑니다. 황인선님 그리고 제작진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저는 환절기 때 그렇게 코감기가 장난 아닙니다. 막 콧물이 막 계속 나요. 예. 그래서 지금 고생이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월 달부터 꼭 이렇게 콧물이랑 네, 코가 막힘이 생기면서 그런 환절기에 그런 거를 겪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빨리 이번 연도는 좀 빨리 찾아왔네요. 네. 갑자기 두렵습니다. 네, 맞아요. 비염이 굉장히 심해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는 네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영님이 보라색을 좋아하는 분은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해요. 진짜요?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상 집에 보라색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라색 셔츠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집에 있는데도 똑같은 걸 사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네, 보라색 뭐 셔츠가 있어요. 근데 또 보라색을 보면 이거 사고 싶다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보라색이라는 게 사실 받쳐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옷을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소녀사랑님이 하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는 가을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모티콘 황인선 울림 라디오와 함께하네요. 금요일 아침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추억들 하나씩 꺼내보게 만드는 방송이 되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로 채워질지 궁금하네요. 인선님과 이부, 중현님과 경미님의 이야기와 노래도 기다려진답니다. 네, 계속해서 기다림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놓쳤던 것들
그리고 아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소화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네 참 저도 이 방송이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감사하게 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유경님이 이사 계획은 어찌 되셨나요? 좋은 집 구하셨는지요? 우! 저 토요일 날 네 드디어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BTN 울림과 한 5분 거리로 이사를 네. 여러분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네,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 옆으로 네,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녹음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끔 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가까워졌어요. 네. 남부터미널과 가까운 곳으로 네, 이사를 했습니다. 네. 집 구한다고 맞아요. 아, 정말 은근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아, 이게 좋으면 또 이게 안 좋고 또 이게 좋으면 또 이게 안 좋고 막 이런 걱정해서 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하는 BTN 라디오 울림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어쨌든 이렇게 또 저의 사생활까지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에일리의 보여줄게와 클론의 돌아와 두 곡 이어 드릴게요.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녈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나
내 마음의 온도 36.5도. 네, 벌써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각자 보내기로 한 집도 많은 것 같은데요. 추석하면 뭡니까? 보름달에 소원 빌어줘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업이 이제 가수다 보니까 얼른 빨리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보름달은 그 10월 1일 오후 6시 20분. 네. 한가위 보름달이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1일부터 여러분 함께 우리 소원 한번 빌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추석하면은 이제 보름달에, 그죠? 높은 곳에 올라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게 추석의 묘미일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모두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야 되고 또 이럴수록 저희가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아, 참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말 있죠. 이게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거 하자. 네, 점점 더 소원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몰랐던 것들에 또 일상에 함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소한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행복했던 거였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보름달에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한 소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너 소원 뭐야? 이러면 내가 뭐 어떻게 이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순수했던 감정들 이거 갖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건 있어도 이게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아 그게 되겠어 비싼데 사야겠어 막 이렇게 점점 이런 소원들이 굉장히 가벼운 소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못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지 네, 함께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나갈 동안 미리 비는 추석 보름달 소원은 무엇인지 울림 게시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1로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우리가 소원의 주문을 걸어볼까요? 박혜경이 부릅니다. 주문을 걸어.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그랬으니 그렇게 하는
네, 물만두님이 제 소원은 행복한 시간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경민의 가지마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네, 2부에서 김경민 씨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질급한 군뱅이님이 제 소원은 특별히 빌만한 게 없네요. 네, 좀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 너 소원이 뭐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딱히 이게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막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아, 참 이게 좀 세상에 찌들어서 그런 건가? 네, 그냥 올해처럼만 조금 행복하고 조금 힘들기도 하면서 힘들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소장님 내년에 더 잘 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아, 완전 찐팬이시네요. 네. 소박한 거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래서 순간순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진영 님이 저는 큰 소원 없이 코로나가 사라져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요. 신진영 님의 정답을 얘기해서 정답! 네. 다 모든 분들이 진짜 한 100% 동감할 거라 생각하는 소원이었습니다. 네. 최은희 님이 소원이라면 그저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몸이 건강해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김중현 탑스타 님이 추석에 보름달 보고 빌고 싶은 소원은 친정 부모님 연세도 많고 편찮으시니 건강입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네, 이렇게 효도해야 한다. 네, 이런 말들이 또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아, 그죠. 건강을 또 챙겨드리는 것도 저희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부모님께 오늘 추석 때 좀 건강 챙기시라고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JYN 소녀님이 예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네,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조금만 한번 힘께 힘내봅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준비한 노래 갖고 왔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듣고 오겠습니다. 주홍색
자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리 신진영님이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소원보다는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원을 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좀 이렇게 커다란 것보다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녀사랑님이 항상 성묘 가면 빌었는데 이번에 하지 못하니 정말 보름달을 보며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빌고 싶고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함께 자주 하지 못한 남편과의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네요. 네, 이 문장만 들어도 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가족들과 못다한 얘기도 하고 나누지 못한 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다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마보이님이 인선님 안녕하세요. 추석이 다가오니 가족 생각이 더 나네요. 호주에서 멀리 호주에서 인사드려야 하셨습니다. 또 멀리서까지 또 우리 중현님 팬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김중현 씨와 네, 김경민 씨가 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길국하님이 인선님 시장에서 가게 오픈하며 라디오부터 틀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너무 조용하고 우울해요. 아, 시장은 사실 시끌벅적한 게 굉장히 매력인데, 그죠? 오늘은 활기찬 음악을 들려주어 기분이 업되네요. 옆 사장님께서 좋다고 하시네요. 네, 시장이 활기차 보이신데요. 아, 좋습니다. 이 라디오도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힘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영예리 성규유님이 저에게는 오랜 세월 부족한 제 곁에 항상 듬직하게 있어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노래 들려주고 싶네요. 가을이라 여러 추억들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언제나 종착점은 그 사람이네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오, 너무 설레인다. 네. 이 만약에 그분이 진짜 옆에 계시거나 이걸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와, 이게 듬직하게 있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징영예리 성규유님의 신청곡 변진섭의 온통 너름을 들어. 사랑은 이렇게 오네요. 눈을 감으면 너만 보이고 세상은 눈부신 나날들 그렇게 그대가 다가와 너를 만나 모든 것들이 새롭고 행복해져 모든 순간들 소중해서 하루하루를 가슴에 담아 나를 감싸준 따스한 내 품 부족한 날 채워주는 고마운 사람 사랑 눈부시게 내리면 날 온통 너로 물들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준 네가 있어서 아름다워져 빛나는 너의 눈빛은 내 맘처럼 가슴 설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 꿈꾸듯 행복해져 모든 순간들 소중해서 하루하루를 가슴에 담아 난 너에게 받은 사랑을 영원토록 내 곁에서 간직하고파 너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오래도록 함께해 나를 감싸준 따스한 내 부족한 날 채워주는 고마운 사랑 사랑 눈부시게 내리면 날 온통 너로 물들어 온통 너로 물들어 참 노래 굉장히 좋네요. 네, 센스박님이 이 곡 좋다. 온통 너로 물들어 하셨는데 갑자기 노래 듣다가 방금 스커트에 커피 쏟았어요. 달달한데 이를 못 채. 어쩜 좋아요. 아, 이게 커피 흘리면 야, 얼룩져서 안 지워지던데. 네, 얼른 빨리. 근데 그 와중에도 타이핑 쓰실 시간이 있었나 봐요. 네, 참 많은 감정이 오고 갔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정은 님이 노래 너무 좋네요.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네, 저도 조용히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마음이 좀 이게 뭉클해지더라고요. 빨리 좀 저도 그 옆에 좀 물들을 수 있는 남자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경민카오 님이 이 노래 예전에 매일같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요즘 날씨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인선 DJ님 덕분에 아침부터 좋은 노래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성질급한 군뱅이님이 아직까지 여름 이불 덮고 자다가 새벽에 추워서 깼어요. 오, 저도요.
이게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름 이불 덮기도 좀 그렇고 또 겨울 이불 덮기도 좀 아직 그죠? 애매한 날씨 아닌가요? 네. 어렵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또 겨울 이불 꺼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열 블루연님이 요즘은 매일 운동할 때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에서 빛나는 목성 그 옆에 토성을 보며 소원을 빌어본답니다. 와우. 그저 가족의 건강과 우리 소장님의 건강도요. 앞으로는 인사님의 건강도 함께 빌게요. 와,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네, 저의 또 건강도 함께 빌어주신다니 더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그 추석 때 함께 성취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서은미님이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물 맑고 공기 좋은 전원생활 하는 게 꿈이자 소원입니다. 오늘도 주문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상 이루다 보면은 이뤘으면 좋겠다 될 거다 이렇게 마법을 걸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그 새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주파수에 와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일들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싶은 꿈들 될 거다 네, 꼭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서우미님 그림 같은 집 네. 네, 짓기를 네,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연희님이 안녕하세요 인선님.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인선님 예쁜 모습도 너무 좋고 우리 중현님 만나 생각하니 또 좋네요. 기대할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비슬사님이 또 추천해 주셨는데 이 신청곡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신청하고 싶어요. 큰아들 저녁 전에 그곳에서 촬영했는데 요즘 듣고 있는 곡이기도 해요. 네,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다음에 들려드릴 수 있으면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인서입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예, 요즘 핫하고 핫한 노래가 되고 싶은 네, 노래 제 노래인데요. 네, 쑥스럽지만 네. 황인선의 내 사랑 돌쇠 듣고 잠시 후 입으로 돌아올게요. 2부 첫 곡이에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저 푸른 바다 끝까지
BTR 라디오 울림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인서입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울림앱 게시판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1로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BTR 라디오 또는 울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BTN 라디오 울림은 순수하게 여러분의 제작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울림앱 게시판과 댓글창에 올려드린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는 185-0108,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1251로 이름과 함께 정기 후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직접 전화드려서 가입을 도와드리고요. 신규 후원자분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김중현 씨와 제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금은 BTN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중현과 김경민 씨와 함께하는 그 노래를 들려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인선입니다. 그 노래를 들려줘. 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얼굴입니다. 앳된 황소 미스터 T의 김경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앳된 황소에서 스스로 돌아온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금요일하면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트롯계의 소천사 김중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소천사 김중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오늘도 두 분이 이렇게 또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네. 지난번보다 비해서 좀 외롭지 않죠? 아, 정말 네. 든든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또 우리 황소 친구가 또 이렇게 네.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소랑 이제 연구원의 이제 그 황소와 소장. 네, 소장이 네. 그렇죠. 되게 풋풋하네요, 느낌이 약간. 네, 농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김경민 씨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스케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와, 네, 그러니까요. 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지금 잠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도 많이 빠지시고. 네, 이제는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아리따워지셨네요. 네. 말을 못하게 이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네. 치고 들어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요. 바로 또 김중현 씨가 이제 오셨으니까 네. 사랑의 수갑 듣고 그 노래를 들려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내 맘에 불을 냈어. 아, 당신은 너무 위험해. 가만두면 훔쳐갈 거야. 너무나 매력적인 그 여자, 너무나 사랑스런 그 여자. 사랑의 수갑을 철컹 채워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내 맘을 훔쳐갔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내 맘에 불을 냈소 아 당신은 너무 위험해 가만두면 훔쳐갈 거야 매력적인 그 여자 너무나 사랑스런 그 여자 너의 품 안에 살고 싶어 사랑해 수갑을 철컹 채워줘 이 사람을 데리고 갈래 김중현 씨의 사랑의 수갑으로 그 노래를 들려줘. 네, 스타트를 했습니다. 나이스! 네, 지금부터 보면 우리 그 노래를 들려줘 바로 시작하기 전에 김중현 씨 어떤 코너인지 오늘 처음이실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와 김경민 씨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그냥 노래뿐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라이브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죠. 오늘 끝곡은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요. 이모티콘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간단한 이유와 함께 울림앱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럼 김경민 씨의 예. 추천곡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네네. 어떤 곡인가요? 저는 이제 유진표 선배님의 이제 천년지기를 오늘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그 친구에 관한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약간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네. 옆에 곁에 있는 친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네. 좋은 의미죠. 표정이 왜 그러시죠? 표정이 왜 그러시죠? 지금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민망해요, 지금. 안 민망해, 나도. 안 민망하다고요, 네. 아니, 이게 친구에 관한 네. 노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당황시키지 마세요. 네. 네, 베스트 프렌드, 네. 친구죠. 네. 그게 사실 이제 미스터 트롯 나와서 네.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은 솔직히 제가 모르던 친구들도 연락이 왔어요. SNS로. 네. 나 너랑 같은 반이었는데 나 너랑 친했어. 근데 그런 문제가 네. 있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거기서 또 내가 난 너 몰라 이럴 순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오랜만이야 잘 네. 지냈지? 네. 나중에 대전에서 한번 보자. 그렇게 네. 아, 또 잘하셨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친구라는 게 네. 어떨 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김경민 씨는? 저는 이제 진짜 제가 뭔가 고민이 있거나 네. 좀 되게 힘들어할 때 옆에서 되게 도와주고 들어주고 네. 그런 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정한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몇 명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진정한 친구는 한 3,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 4명이면 네. 많은 거 아닌가요? 3, 4명도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네.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이제 그렇죠.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쵸. 뭐냐면 이제 아, 이 친구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친구는 지금 나한테 맞는 친구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 4명 정도 있죠. 그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역시 나이가 네. 어려서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3, 4명이죠. 이제 한 네. 5년 지나면은 네. 한 명씩 네. 근데 제가 뭐 말할 때마다 되게 네. 웃으시네요. 좋아서 그 흐뭇한 미모를 짓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노래를 또 라이브로 준비하셨다고 해요. 네. 네.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김용 씨 그러면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네. 주시고요. 그 HRN님이 중현님 경민님과 되게 편해 보이네요. 네, 굉장히 진짜 편한 친구 사이인 거죠? 요즘에 또 스케줄도 자주 네. 이렇게 겹쳐가지고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연 때만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네요. 김은희 씨가 소장님은 네. 진정한 친구 몇 명 있냐고. 진정한 친구요? 네. 얼핏 계산하기는 좀 뭐하고 네. 얼핏 생각해보면 네. 그래도 한 저도 한 4, 5
오, 맞네요. 명은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어, 그 친구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유진표의 천년지기 김경민 씨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무슨 그건 줄 알았어요. 술자리인 줄 알았어요. 건배해가지고 역시 텐션이 좋습니다. 와 난리 났습니다. 네. 경민카오님이 황소와 송아지 천년지기 미쳤다 미쳤다.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다. 아이고. 동생 붙잡고 보여주는 중이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꽃길님이 황소 달려주세요. 대춘마님은 경민님이 내가 지쳐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네 희빵빵님도 경민이 아침부터 쭉쭉 고막 터지게 해주시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른 시간에 이렇게 두 분 다 네. 이렇게 보이스가 나오나요? 잘 때도 혹시 노래 부르면서 자는 거 아니죠? 네. 저는 나오더라고요. 오, 이렇게 거침 없네요. 근데 저는 좀 네. 진짜 부러워요. 그 약간 뭐랄까요? 네. 제가 까다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침 그리고 뭐 또 되게 술에도 되게 민감하고 네. 노래하기 전에 뭐 이럴 때는 간혹가다 또 음주도 안 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노래를 저녁같이 부르고 싶다. 근데 이게 네. 아무래도 경험에서많이 나오는 약간 노하우가 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네.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 나이예요. 나이. 아 그런가요? 네, 어려서 그렇죠. 생각해 그런가요?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요? 진짜 한창 지금 클라이거든요. 네. 그런가? 네.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중현 씨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네, 저는 이제 폴킴의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을하면
어떤 계절입니까? 결혼, 결혼이죠. 그죠? 결혼을 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곡을 들으시고 네. 축가 좀 축가, 불러달라고. 네. 예, 어느 순간부터 홍보 차원에서 예. 준현 씨가 이제 예. 영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이제 걱정이 될 나이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축가로 불러달라고. 네. 네. 축하하는 마음으로 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노래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예. 가사가 정말 좋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와닿던가요? 아무래도 제일 와닿는 게 후렴구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네, 긴 말 전 여기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네. 아니까. 맞아요. 그런 적 있나요? 와. 눈빛으로 이렇게 읽은 적.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경민 씨 있어 없어요? 이렇게. 저는 아직 뭐 21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네. 눈빛만 봐도 아는 네, 네. 그런 경험 없으시구나 두 분 다. 네. 눈빛만 봐도 아는. 그죠 이게 삶의 경험. 형 이제 발라드 가수로 갈아타나요? 아니 이 시즌이니까. 아 네. 시즌이에요. 영업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네. 준비된 수호차입니다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자 김준호 씨도 라이브로 또 이 노래를 네, 준비했다고 했는데 네 라이브로 자리를 부탁드릴게요. 아, 이 노래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거 불러본 적 있어요? 김경민 씨? 저는 네. 진짜 발라드를 안 들어요. 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저는 이거를 진짜 네. 따로 뭐 듣고 싶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네. 길거리 지나가다 커피숍 앞에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거밖에 안 들어봤죠. 저는 따로 듣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저는 사랑의 저 내 사랑 돌쇠 이런 거 듣죠. 네,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김중현 씨의 달달한 목소리에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와 중현 마부인님의 갬성째는 아침 제목만 들어도 미치겠다 영. 너 하나로 충분히 하셨고 신재용님이 목소리가 달달 기가 녹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아 이 그 뭐야 문구 붙고 빵 터졌어요. 노래가 이렇게 달콤해도 되나요? 다시 결혼하고 싶어져요. 아이고 두 번은 안 리마인드 네. 가시는 겁니까 이제? 노래의 힘을 부드럽게 또 다른 소장님 모습입니다. 정성민님이 또 그러셨고 목소리가 굉장히 또 달달한. 목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업 제대로 했어요, 형님. 내가 아까 앞에 깜짝 놀랐어요. 그 뭔가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네. 이왕 네. 할 거면 이제 또 제대로. 그러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컨셉 진짜. 괜찮습니다. 네, 완전 최고야.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네. 자, BTN 라디오 올린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희정입니다. 그 노래를 들려줘 김중현 씨와 김경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민 씨 이번에 이제 추천곡 어떤 곡인가요? 이제 이번 노래는요 네. 강진 선생님의 네. 달도 밝은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 노래를 준비한 이유는 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이고 또 명절이다 보니까 이 노래가 아마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선곡 굉장히 좋네요. 네 센스 있죠. 그 저희가 1부에서 추석 보름달이 뜨면 이제 네.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떤 소원 빌고 싶어요? 있어요? 아니 딱히 소원이라고 할 그게 없죠 사실. 예, 그죠. 좀 신기해요.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네. 사실 저도 오는 길에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근데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건 영원한 가족들의 건강 이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중현의 성공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 아유 지금 소년. 충분히 성공하셨는데 뭘. 아이템도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예. 네. 손을 빌실 거고 또 네. 김경민 씨는.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네. 대박 나자. 그러니까 김경민이 성공하자. 에뗀 황소 성공하자. 네, 에뗀 황소가 이제 진짜 숫소로 돌아왔으니까 성공하자. 네, 대박나자. 네. 김경민 씨는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아직도 네. 나이가 한창이기 때문에 네.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다 같이 좋겠다. 다 같이 다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착해요 또 그죠? 네. 네. 마음 되게 영혼이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노래를 또 라이브로 준비하셨다고 네, 라이브 자리로 잠깐 이동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 이 그 보름달이 네. 6월 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네. 이제 6시 20분부터 뜨기 시작한대요. 네. 아침 6시 20분인가요? 아니 저녁 6시 20분이요?
예, 갑자기 웃으시라고, 예, 웃으시라고 네, 일부러 예. 보름달 방송도 아니고 지금 그죠? 예, 일부러 그랬습니다. 네. 보름달에 여러분들 소원 많이 비시면서 또 우리가 김경민 씨가 또 준비한 노래 달도 밝은데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수함이 넘쳐 흐를까요? 네, 소녀소녀님의 김경민 씨 몸소리는 목소리는 윤기가 있어요. 네, 네 아침에 들기름 좀 먹고 왔습니다. 오, 맛있었겠다. 아, 네. 메가도스님이 경민님 노래 너무 잘하셔요. 대박 날 거예요. 네, 우리 네. 소장님과 파이팅이 하셨고요. 네, 파이팅. 차차님이 와 전통 트로트다. 정말 구수함이 흘러 넘치네요. 어,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또 헬레나님이 와 목소리 깡패. 네. 깡패 김경민. 저는 어딜 네. 가나 뭐 깡패 건달 약간 이런 말씀이 맞아. 얘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그러네요. 춘자 네. 이후로. 좋은 날님이 인선님 중현님 경민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최고로 멋진 방송이고 푹 빠져드네요. 세 분의 방송 끝없이 이어지기를 보름달에 빌어보겠습니다. 경민님의 한가위 맞은 노래 한 곡에 푹 빠져버렸어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푹 빠졌습니다. 네. 네. 아, 이 구수함에 정말 아까부터 영혼이 되게 없으세요. 네. 아 왜? 아 진짜 잘하고 있다고 나 지금. 저도 푹 빠졌습니다. 저도 푹 빠졌습니다. 아니 원래 푹 빠지면 되게 막 네.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진정성으로 푹 빠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그 다음 추천곡 들어볼 텐데요. 네, 김중현 씨? 예. 어떤 곡인가요? 이번 곡은 이문세 선배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또 아, 가을 하면 빠질 수 없는 네. 명곡이죠. 맞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좋았는데. 네. 아,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가 이제 가을 노래라서. 예, 가을 하면은 또 이제 명곡, 또 명곡 중에 명곡. 네. 예, 단순합니다. 듣고 싶어서. 아, 예, 제가 뭐죠? 제가 듣고 싶, 아니 그냥 진짜 제가 듣고 싶었어요. 아, 형이 듣고 아니, 싫었어요? 예, 네. 좀 서정적인 계절에 네. 어울릴 만한 맞아요. 노래가 뭐가 있었나 사실 보다가, 예. 이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김준 씨? 저는 이제 29살이죠. 올해 29살입니다. 아, 네. 예. 그 이문세 씨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군악대에서 네. 이제 군 생활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등병 때 이제 딱 보컬실에 이렇게 연습실에 들어갔더니 선임분들이 이제 네. 보컬병 이제 선임분들이 노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이 노래를 네. 열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병사들이 그래갖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요? 전 사실 네. 행사 때도 이제 그래서 몇 번 부르고 다니고 했었었는데. 근데 형 가을에 맞는 노래잖아요. 예. 네. 그럼 이것도 결혼식 축가에 어울리나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이거는 이게 슬픈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슬픈 얘기 안 돼요. 안 돼요. 그 결혼식 안 돼요. 내가 사랑한 얘기. 네. 큰일 납니다. 그럼 결혼식 망하네. 여의로 간대요. 가로수가 여의로 간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축가 때 안 부르는 걸로. 아, 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가을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계절송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중현 씨는 어떤 계절을 노리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생각이 나는 네. 게 여름에 네. 조금 밝은 신나는 좀 그러니까 경쾌한 그런 시원한 댄스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런 여름을 노리고 싶고. 네, 저는 여름. 야. 경민 씨는? 저는 다 좋죠. 좋아요? 사계절 다. 자신감. 고추 막 이런 느낌. 네. 네. 근데 형은 뭐 이제 여름 나왔고 가을 나왔고. 그렇죠. 네. 이제 뭐 봄 겨울만 나오면 되네요. 네. 네. 봄 겨울은 그러면 김경민 씨가 책임지는 걸로. 네.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사계절이 네.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노래를 한번 함께 들어보면서 가을을 한번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알아
하루 숲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흙 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네, 시클라멘이 이문세님 노래 가사가 다 서정적이라 언제나 좋아합니다. 오늘 이 노래가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하셨고 하트비트님이 소장님이 부르시는 줄. 아 진짜요? 네, 다음에 꼭 소장님 달달한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그랬어요. 소장님이 부르는 줄 안다고. 오, 그런가요? 그렇구나. 네. Good night. 바로 또 나오네요. 네. 함께 또 하는데. 이문세님인가요, 그날? 뭐 하품하세요? 어. 예, 죄송합니다. 임봉님이 가을 냄새 엄청 많이 나네요. 울고 싶어라. 이 노래를 들으면 확실히 그런 감성에 젖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추천곡을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누구 차례죠? 바로 네. 바로 이제 그 에덴 항소가 아닌 네. 숫소 차례입니다. 네. 네. 어떤 곡인지? 김경민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형님? 자, 저는 가지마랑 네. 님과 함께요. 그래요? 예. 네. 전 딱 그 두 개가 제일 떠올라요. 김중현 실패. 나는 춘자야. 네, 김용민 씨 성공. 네, 네 김용민 씨 하면 춘자야.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김중현 씨가 얘기한 노래도 워낙 네, 잘 소화하셨지만, 네. 네, 이 노래 하면 또 생각이 나죠. 네, 맞습니다. 이 노래로 그냥 눈도장을 아주 제대로 찍었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전국에 계신 모든 춘자 분들께 네. 추천하는 곡입니다. 네, 춘자는 어떤 그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춘자요? 네. 그냥 이름 아니에요? 그 이름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요? 정말 뭐 이렇게 바라는 누가에게 이런 노래를 한다는 그런 느낌에.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김영민 씨의 춘자는 누구냐? 뭐 이런 저의, 얘기였어요. 저의 춘자요? 네. 약간 춘자 하면 그래 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게 아직까지 끼가 굉장히 많아요, 김경민 씨가. 네. 네. 근데 아직 보여주지 못한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또 열심히 연습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요즘에요? 네. 요즘에 이제 신곡 연습을 하고 있죠. 오, 신곡. 네. 와, 또 신곡도 연습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김경민 씨가 부른 엄마를 생각하는 네, 춘자야. 네. 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보고 싶구나. 그날 순수집이 생각나구나. 모호한 머리에서 눈물 짓던 지하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네가 묻지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만리 간다던 그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주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주자야. 보고 싶구나. 그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부산한 머리에서 눈물 짓던 지하야.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눈치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준자야.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준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준자야.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좋아서 그 네. 춘자를 부르길래 아, 어떤 그 춘자한테 부르는 거냐 이게 물어봤던 겁니다. 네. 인선아! 네, 아!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진짜. 좋았어요, 좋았어요. 미치겠습니다, 내가. 네. 여기 많은 분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도 그 김경민 씨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술이 땡기는. 술이 땡긴다고요? 네. 술이요? 아니 그랬어요. 알콜? 아니 신진영님이 아침부터 술 땡긴다고 막걸리 하잖아요. 파전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저 공감하거든. 구수하다 그만큼. 그죠, 그죠. 네,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김중현 씨 추천곡 어떤 곡인가요? 이번 곡은 이제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라는 네. 곡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네. 형 요즘 되게 외로워요? 네? 외로워요? 가을 타요? 아니 가을을 타는 그러지? 게 가을을 타는 게 아니라 네. 아, 둘이 계속 그 뭐랄까 그냥 아. 컨셉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오늘은 그냥 가을 컨셉으로. 예, 가을 컨셉 하면은 네. 또 이별, 사랑, 뭐 네. 연인, 네. 뭐 이런 거니까 씁쓸함 이런 그러니까 거니까 외로움이라고요. 그래서 발라드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예, 지금 생방송 때 어우 뭐 예. 아, 너무 재밌는 게 김영민 씨가 이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더. 근데 그러니까 중현 씨가 혼나고 있어 계속.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원래 또 이렇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티키타카 맞아요. 예. 네. 이 곡은 특히 또 이제 소녀사랑님께서 네. 추천해 주신 예. 곡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솔로로 활동을 했지만 미스터트롯에서 이제 네. 그룹에서 경연도 해봤잖아요. 네. 네. 그 듀엣으로 활동하면 어떨 것 같아요? 듀엣으로 활동하면은 일단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웃으시죠? 아니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아, 근데 네.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중현이 형하고 이제 같이 그 트롯 신사단이라고 네. 그 네. 팀 미션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연습도 너무 열심히 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네. 약간 듀엣으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 네, 또 그런 성실함을 또 봤군요. 네, 네.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형은 형이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또 듀엣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듀엣 팀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건 절대 포기 못한다. 또 김경민 씨는 미스터 티를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은 내가 포기 못하는 거 그런 게 있었나요? 포기를 못하는 거요.
어 메인 보컬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네. 역시 체계할 때도 항상 메인 보컬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네, 네. 제가 또 미스터트의 네. 막내긴 하지만은 네. 막내가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또 이게 포부가 대단해요, 그죠? 패기가 패기가 기회 누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현 씨는 보이그룹 했었잖아 옛날에.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메인은 네. 욕심이 안 나요. 메인은 막 그렇게 욕심이 안 나는데 네. 경민이랑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가지를 담당하고 싶은 건 있어요. 뭐요? 아무래도 조금 하늘을 찌를 듯한 곰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제가 하고 싶지 않나. 그것만 욕심이 나고 네. 네. 또 경민이가 워낙 또 정통을 너무 잘하고 이렇기 네. 때문에 네. 그 느낌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현 네. 제가 듣기로는 중현 씨는 약간 미성에 좀 가까워서 좀 곰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네. 중점. 네. 김경민 씨는 네. 네. 중점이어서. 땡큐. 네. 약간 지방에 오셨나요? 아니 두고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여자 파트, 남자 파트도 부르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뭐, 네. 좋네요. 그런 느낌으로 좋네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올해는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해 지만 이제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고지했던 대로 끝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김중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청취자분의 추천곡입니다. 김석 님이 추천을 해 주셨네요. 네. 이선희 님의 인연 꼭 듣고 싶어요. 네, 전혀 몰랐던 BTN과의 인연이 김중현 님을 통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BTN은 친구처럼 편안한 인연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BTN Forever 김중현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 이선희님의 인연을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중현 아름다운 연어 때 후원방님, 또 ECM67님 이씨, 그리고 라라나님, 방울공주님, 퍼플님, 지영예리님, 이정은님, 이보연님, 수기사랑님, SOL 중현짱님, 메가도스님, 로열블리언님, 이명희님, 네이처423님, 중랑천소년님, 김재티님, 니니77님, 영애스팡님, 중현 마보이님, 최승아님, 리엔님, 유재한님, 김중현 탑스타님, 한빛님, 센스방님, SKY212 베디님, 올꾼다 꿀단지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 제작에 저희가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만 마쳐야 할 시간이에요. 네, 두 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김경민 씨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네, 굉장히 바쁜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뭐 네. 연락만 주시면 뭐 바로바로 달려오죠. 네. 오늘 피디님이 연락 주신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중현이 형이 연락을 해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제가 연락할게요. 아 그럼요. 아, 네. 아, 그럼 저는 누가 부르든 간에 오니까요. 네. 네. 너무 솔직한데. 아 진짜 너무 솔직해서 내가 네. 당황스러워요. 저보다 네. 더하네. 네. 아.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네. 황인선의 네. 아리따운 황인선 네. 근데 황이모라고 하더라고요 별명이. 네네 맞아요. 근데 이모 말고요 황 네. 누나라고 할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황 네. 누나랑 함께해서 너무나도 좋았고 네. 우리 같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네. 우리 중현이 형하고 같이 해서 너무나 좋았고 네.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중현 씨. 네, 네 오늘도 편안한 진행 네. 누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우리 또 애뜬 황소 경민이와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 명절 네. 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 김성님의 추천곡 이선희의 인연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아몰라이 아무케 다음 주에 만나요. 호우! 보게